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피곤한 사랑님을 살살 꼬대겨 가지고 아침 밥한끼 얻어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사랑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응? 사랑님. 사랑님을 보았을까? 천여간계 있을들여 아라리네 척을 아랩에 서가지고 돈 벌러 가겠다고 난리네 난리야. 우르르르르르. 또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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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여러분 또또가 뭐 미용했어요? 미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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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라. 또야. 아이고 아이고. 에이, 뛰지 마, 뛰지. 아이고, 또또가 화면에 잘 들어오네. 아이고, 귀여워라.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아이고, 잘 놀래, 아이고, 잘 놀래, 아이고, 잘 놀래. 야, 좀 오라 그래 봐. 오라 그래 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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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아이고 또또가 아침에 정신없이 아주 왔다리 갔다리 난리냐. 자, 지금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도 아침에 청소하고 뭐 하고 오늘 저 방문객이 예, 오시게 돼 있어가지고 이 집이 꽤저 널찍하기 때문에 이게 저 우리 여친님이 아 여친님이란다 우리 사랑님이 저 청소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아침에 많이 도와줬어요. 아유. 내가 도와드릴 그 역할 좀 보게 이제 카메라 켜는 거 들고 와. 자, 여러분 아침에 이 시래기 봐봐, 시래기 하고 지금 얼굴 나와. 이렇게 돌아가면 얼굴이 안 나와요. 아니, 이거 치우고 딱 나오는 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지. 이게 제 위치로. 아, 제 위치로 이게 들어갔다가 아, 잡은 게. 가만히 있어요, 좀. 안 기어들어가? 좋긴 좋네. 한번 더? 아이,
오늘 아침에 폼이 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폼이 있게. 반듯한 집에서 우리 집에 도깨비집보다는 우리 사랑님 집이 훨씬 각지고 멋있긴 멋있는데 안 편해, 안 편해, 이게. 밥 좀, 그런 도깨비하고는 밥좀 달라 그런 말이 그림이 안 좋다고 찍으라는 둥 말을 하는 둥. 이 정말. 도깨비는 저기 금대봉구리 어울리지. 그건 맞지. 물퉁물퉁. 마음대로 그냥. 응? 지 하고 싶은 대로. 그지? 또또야. 아, 그래도 지 하고 싶은 데라니요. 응? 도깨비 집이 낫지. 어디다 그런 망발을. 또또는 뭐 하세요? 또또는 어제 이발을 했는데요. 이발 미용사 언니가 이렇게 이쁘게 리본을 해줬어요. 그래. 넌 먹을 게 없어. 너는 네 사료 먹어 가서. 나 보면 좀 아유 어떻게 이렇게 꼴 수가 있나요 이거를. 뒤집어요, 왜. 그림 안 여태까지는 좋게. 나는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이래 가지고 참, 식상도. 그냥 볼을 칠해요, 볼. 볼. 옆에 조명. 이쪽에. 또 모르죠. 아유, 아침에. 언제 저렇게 맛있게. 오늘 토요일입니까? 네. 여사님도 식사를 하시지요? 입이 좀 까칠까칠해서 입이 까칠해도 먹어도 먹어야지. 아직 감기 기운이 좀안 나서. 우리 또또가 사료나 벌써 다 먹었네. 아저씨 보고 사료 사오라는데. 뜯어볼까? 어떡해. 자, 일단 사람은 잘 먹어야 된다는 게제 지론입니다. 좋으시겠어. 뼈 싸고 그러기는 하나 주시오. 이렇게 아침에 좀 식사를 거하게 하시니 건강할 수가 없다. 이거 원래 입맛이 없으면 이렇게 못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은 억지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내가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응? 또 아니라고 하고 싶지요.
여사님, 여, 밥 먹는 것만 찍으면 지겨우니까 저 이렇게 좀 소파도 보여드리고 하세요. 뭐라더라? 소파도 보여드리고 한번 하세요.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잠깐 끄다가 이렇게 그림판 보여드리고 도깨비 밥 먹는 거. 로또야, 의심 사납다. 아빠가 하지 마라. 아이, 뭐라 좀 맛있게 해드리네. 요 그림이 멋있나요? 선물 받았어요. 또또 아니 진짜 맛있게 해놨네. 또야 또야 또 너는 먹을 게 없다.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임마야. 네가 먹으면 또 아이, 어떻게 이게 아침부터. 하여튼, 내가 음식 솜씨가 안 좋으면 내가 보따리 따가 달라 그랬는데, 음식 솜씨가 우리 사랑님이 너무 좋아서, 소망을 칼내도 칼 수가 없어요. 이만큼 잘하는 여자를 어디 가서 찾겠냐고. 넋구리 해가지고. 음식 솜씨 하나만은 진짜 인정합니다. 네. 우리 저쪽에서 카메라 맨 해주고 있는 사랑님이 사회 가출하거든요. 응? 가출한데도 요놈의 음식을 하도 맛있게 하기 때문에 깜짝 말하지 뭐. 마무리하세요. 자, 이제 날씨도 한결 선선해진 듯 합니다. 여러분, 일하기도 좋고. 여러분, 더위에 진짜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아니지. 딴 동네는 아직도 덥겠네. 태백은 어제 제가 저 그냥 전기장판도 안 켜고 그냥 잤거든요. 추웠어요. 그래, 새벽에 전기장판을 켰는데. 태백은 이제 살만합니다. 낮엔 잠깐 덥고. 해 떨어지면은 새벽에 춥다는 소리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니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아까 인사했는데요. 저, 얘가 저녁에 맛이 가가지고, 그, 이거 저. 교체했어요. 이거 저 뭐지, 이거? 이거. 온수, 냉수. 시원한 물, 뜨거운 물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요걸 누르면 커피를 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커피라고 떠요. 에? 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요거를 요렇게 갖다 대면 지금 알아서 나와요.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커피 온수를 누르세요. 뜨거운 물이 조금 기다리면 나옵니다. 데워줘야죠. 뜨거운 물. 아, 이거 뭐 여사님 커피 좀 주시오. 이제 이런 부탁. 응? 안 입고 와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에? 전에는 뭐 커피 좀 타달라 그런 말이지 뭐 바쁜데 밥 먹고 거기다가 커피까지 먹느냐. 이게 눌러야 되나? 좀 기다려야 되나? 이거? 이제 눌러볼까? 커피라고 뜨죠? 커피 지금 데워지고 있어요. 아, 안 뜨는데. 어. 이걸 온수 커피. 이걸 눌러야죠. 이거? 아니, 이거? 가운데. 이거? 네. 아, 이러면 커피 뜨거운 물이 나오구나. 오, 힘이 안 나는 이 뜨거운 물인가? 냉수로 된 거. 왜 냉수로 했어요? 아휴, 참말로. 참
좋은 세상일세. 응? 시원한 물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도 이리 나오거든. 뜨거운 물. 응? 그 옛날 거는 이 찬물만 나왔는데 얘는 저 저녁에 좀 이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 뭐요 자꾸 나와. 이거 눌러야 되나? 응. 아, 이거 한 개 더 사야 돼, 그럼. 자, 여러분, 산골집 따구리 탁자에서 앉아서 먹다가 여기서 먹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응? 아, 폼나게 앉아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궁전에 앉아 있느냐, 도깨비 토굴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리 와봐. 안 오네. 아침부터 불만이 많아. 얘가 아침에 밥 먹을 때 맛있는 걸 안 줬더니 삐져가지고, 응? 너만 입이냐? 뭐 지금 요러는 겁니다, 지금.